55 아트센터. 베이커스하고 하고 네. 아트스페이스하고 스토어. 네 가지 섹션으로 나눠놨어요. 야. 그래서 이 소파는 72년도 아버님이 쓰신 소파여가지고 인쇄 올려놨는데 여기다 이제 드럼하고 타악기 놔둬가지고 버스킹 같은 거 공연하고 여기 이제 특강 같은 거 있잖아요. CEO 특강이라든가 농어촌 이렇게 해서 한 20년, 30년 정도 앉아가지고 하는 거고 이 스토어는 이제 갤러리에서 만든 작가들 작품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특산품 있잖아요. 양파들이라든가 이런 거 제가 대신 팔아주는 거예요. 숨기는 역할을 하려고 수익사업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 와이프가 광주에서 아동센터를 해요. 지역 아동센터를 해서 얘들 지금 전시회 끝나고 18일날 또 내일모레 전시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광주하고 도농 간의 소통을 또 이루어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 못 오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를 이렇게 그래서 막 끝나고 얘들 이렇게 낙서해 놓으시면 여기서 프로그램도 체험 활동도 하고 그러겠네요. 이제 여기 와이프 작업실인데 여기서 테라코타 같은 거는 기초하고 이제 여기가 이제 무한히 도자기 하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 가지고 와서 가마 뛰는 날 굽고 여기는 나중에 미술품으로 4월 달에 전시 작가 이제 기획전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초대전을. 근데 우선은 제가 이제 그동안 모은 거예요. 이 마을이라는 스토리를 짓기 위해서 이 마을에 있었던 담배 가게거든요. 이게 화란 나르당의 천연향.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본 광고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막 버려놨어. 페인트 칠하고. 내가 이걸 주라고 해서 어렸을 때 기억이 화란 나르당 많이 들었는데 보니까는 화란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잖아요. 그리고 나르당이 우리로 말하면 제약회사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게 너무 귀에 익은 거야. 화란 나르당이 뭐 천연사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거는 근대 문물이죠. 새내끼를 꼬다가 비계로 이제 꼬는 거고 이런 거 이제 탈곡기 제일 집에서 썼던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화나 속을 이겼는데 옛날 초가집이었잖아요. 근데 이 품구가 한 100년 정도 된 거예요. 이건 뭐 투구 같은 건지 알았는데 저도 처음 봤는데 걸음걸이했을 때 이거 골라주는 역할을 하는 제가 이제 오 아트센터는 제 나이가 55였잖아요. 그래서 제 2의 인생을 55살에 시작해서 55 아트센터고 그리고 원래 이게 공룡이 이 양곡창고는 정부에서 허가해주는 허가번호가 있어요. 근데 그게 55호 창고예요. 그게 이제 아버님이 물려주신 거죠. 그래서 작년 10월 29일 가족들만 모아놓고 오픈한 거예요. 아버님이 이제 물려주신 유산을 내가 콘텐츠 보관 청거로 활용한다. 그래서 선전포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이제 가족들이 다 왔으니까 4월 달에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제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다니면서 이 콘텐츠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IP하고 해서 네트워크를 할 건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ICT 융합도 제가 하고 있잖아요. 콘텐츠 연구소로. 공연 관람, 전시, 문화예술 교육.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오픈했죠. 존 네 개로 해가지고 그래서 젊은 작가들이라든가 신진 작가들 그래서 좀 갤러리의 특성화를 좀 가져가려고 그러죠. 오승우 미술관이라든가 그 여기 못나이 미술관 같은 경우도 아주 잘 해놨거든요. 특징성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체험하고 이렇게 갤러리하고 같이 섞어서 좀 뭔가 좀 새로운 컨셉으로 컨버전스 하려고. 카페 형식의 어떤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없네요. 예, 그거는 제가 시간에 구애를 받고 갤러리 오는 손님들이 차분하게 커피를 마셔야지 안 그러면 갤러리보다도 커피숍에 너무 신경을 쓰게 되고 수익사업이 돼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커피숍 하라고 그래요. 근데 커피숍은 안 하고 여기 난방하고 이렇게 지금 냉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네. 냉방은 괜찮은데 난방이 좀 무리가 있어요. 난방이. 근데 이제 나중에는 보강해야죠. 이게 층고를 높이 해놨기 때문에 막아버리면은 이 모양이 살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이걸 또 그대로 살려야죠. 네. 근데 이제 난방 자체가 이거 층고를 살리면서 난방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겠네요.